문학이 주는 감동할 차례였는데요. 어저께 하던 거. 시와 이야기를 읽고 자신이 감동을 받은 까닭은 작품의 그죠? 내용에 공감해서 그래요. 시와 이야기를 읽고 자신이 감동받은 까닭은 작품과 관련된 자신의 그렇죠. 경험이요. 자, 그다음에 선물에서 나의 아버지께서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남자를 부르시는 부분에서 감동받은 까닭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는 송아지가 뚫어준 울타리 구멍에서 엄진의 그죠 엄진의 거 송아지밖에 없죠. 송아지가 구만이네 집으로 놀러와서 송아지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엄지와 구만이는 화해하게 되었어요. 자, 염소탓 보도록 할게요. 염소탓. 성명진 씨가 쓴 거네요. 할아버지가 염소에 이끌려 갑니다. 할머니와 다투고 나온 터라 그냥 들어가기 멋쩍은 할아버지입니다. 염소 목에 메인 줄을 당겨 염소를 말려보기도 하지만 할아버지는 못 이긴 척 이끌려 갑니다. 그만 끌어 이거사. 할머니가 듣게 큰 소리로 염소를 탓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미리 조금 풀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좀 창피하네요. 중에 이 시에서 할아버지께서 집에 그냥 들어가기 멋쩍어 하신 까닭은 뭐야? 할머니, 조용히!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못 읽겠어요. 할머니와 다투고 나오셨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니까 굳이 높임말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시의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가 듣기 큰 소리로 말씀하신 속마음은 뭐예요? 그죠? 사과하고 싶어요. 맞아요. 할아버지께서 집에 들어가는 까닭은 누구? 자, 여기 등장인물은 할머니, 할아버지, 염소죠? 염소예요. 일단은요, 너네들, 이거 뭐, 이 친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글자를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크기로 쓸까 좀 생각을 하세요. 줄도 맞추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응? 자, 이 시에 나오는 할아버지를 보고 떠올린 생각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는 서우? 할아버지는 염소와 함께 집에 가기가 싫은가 봐. 이건 아니죠. 삼자를 써도 좀 정성스럽게 이렇게 눌러서 쓰면 안 되겠니? 이게 뭐냐, 이게. 나중에 힘들어져요. 나중에 힘들어져요. 중학교 때까지 어떻게 가? 중학교 때도 근데 이렇게는 안 되고 고등학교 가서 힘들어요. 수학하기 힘들어요. 응? 자기 글씨 자기가 못 알아본다니까. 선물 댄 클라크. 나와 아버지는 장터에 모처럼 선 서커스 공연을 보기 위하여 매표소에 줄을 섰다. 우리 앞에는 아이가 여덟이나 있는 가족이 서 있었다.
그들은 부자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입고 있는 옷은 단정했고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아이들의 얼굴은 환했고 곧 구경하게 될 어리광대, 코끼리, 그리고 줄타기 등이 온갖 재미있는 고개 이야기를 하며 들떠 있었다.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손을 잡고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이로 보였다. 매표소 직원이 물었다. 표를 몇 장 드릴까요? 그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랑하듯이 말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 어른표 2장 주세요.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매표소 창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방금 얼마라고 했죠? 자, 나와 아버지가 장터에 간 까닭은 뭐예요? 자, 서커스 공연을 보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모처럼까지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서커스 공연을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자, 가족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억. 아이가 8이나 있는 가족이 서 있었다. 그 가족이죠? 옷 단정했다고 그랬죠? 표정이 어둡다라고 그랬나요? 이 글에 나타난 아이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설레겠죠? 즐겁겠죠? 그렇죠. 아이들의 어머니가 니은과 같이 행동한 까닭.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뭐가 좋을까요? 그자 입장료가 비싸요. 입장료가 비싸요. 가나에 나타난 인물의 마음을 볼게요. 가부터 한번 보죠. 아이가 가가 어딨어?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랑하듯이 말했다. 그 다음에 떨리는 목소리로라고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자랑스럽게 우리 8명이나 된다. 그 다음에 저 당황했겠죠? 답은 4번이에요. 자, 매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다. 남자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고 힘없이 뒤를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들뜬 표정으로 서커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조금도 아버지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때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달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 돈을 주워 들고는 그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방금 이것을 떨어뜨리셨어요. 그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돈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입니다.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남자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는 표를 사서 가족을 데리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괜찮겠니?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우리는 서커스 구경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도 허전하지
않았다. 재밌죠? 나의 아버지가 남자에게 돈을 준 까닭은 그죠? 그 8명 자식이 있는 남자의 가족이 그죠? 서커스를 보게 해주려고 그래요. 남자가 돈을 받으며 선물이라고 말한 까닭은 하나는 또 뭘까요? 그죠?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일지 그죠? 남을 돕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그죠? 남을 도울 때는 그죠? 도움받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배려를 한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이 돈 쓰세요 이러면 썼겠니? 여기서 나온 거 보니까 옷도 깨끗하게 입는 거 보니까 거지는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지? 그리고 잘 사니까 애들을 8명이나 낳겠지. 그치? 맞죠? 요즘으로 치면요 애들을 8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은 까닭은 뭐냐? 남자의 가족을 도우면서도 남자의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써도 돼요. 남을 돌보는 행복한 일이고 남을 도우는 마음을 가진 나와 그렇죠. 그걸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안 쓸래. 안 쓸. 너네는 써 빨리. 자 원장님 확인했을 때 이렇게 써 있으면 혼나요. 알았지? 이렇게 써 있으면 혼나요. 쓰세요. 지금 쓰세요. 급 원장님은 쓰기가 싫었어. 자 일단 남을 돕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도울 때는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원장님 옆에 거 읽고 있을게요. 송아지가 뚫어준 울타리 구멍, 손춘익씨예요. 엄진의 초가집과 구만내 초가집은 솔가지로 엮여놓은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사촌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꼭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쌍둥이 형제 같습니다. 엄진의 지붕 위에 박덩굴이 오르면 구만내 지붕 위에도 박덩굴이 덮이고 엄진의 박덩굴이 하얀 밭꽃을 피우면 구만내 밭동굴도 하얀 밭꽃을 피웁니다. 어느 날 엄진의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꼭 큰 노름만한 송아지였습니다. 매끈매끈하고 보드라운 금빛 털이 여간 예쁘지 않았습니다. 엄진은 정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마치 제가 송아지라도 된 듯이 깡충거리며 울타리 구멍으로 고개를 쏙 내밀고 구만이를 불렀습니다. 구만아 구만아 우리 소 송아지 나왔다 송아지 나왔어. 뭐 정말 구만이가 방 안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야 빨리 와봐 빨리 진짜 예뻐 하고 엄지가 마구 뽐내자 구만이는 그만 시무룩해지고 말았습니다. 엄진의 엄마소도 배불뚝이 구만내 엄마소도 배불뚝이었는데 마침내 엄진의 엄마소가 이긴 것입니다. 엄진은 신바람이 나서 노래까지 부르며 자랑입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구만이는 괜히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소는 졌지만 구만이 자기만은 꼭 엄지한테 이겨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책보자기를 풀어놓고 일부러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될리 없었습니다. 구만이는 문구멍을 뚫어놓고 가만히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울타리 구멍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나마나 외양간에서 송아지와 들까불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지의 기분을 알 수 있는 표현. 틀린 것은 그저 뛰어나온 것 같고 기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깡충거리고 신바람 나고 노래까지 부르고 뭐 어쩔 줄 몰라 하죠. 구만이가 시무룩해진 캐진 까닭은 뭘까요? 그죠. 송아지를 먼저 놨죠. 구만이가 기억과 같은 행동을 한 까닭은 기억 얼른 책보자기를 풀고 큰 소리를 읽기 시작했어. 자, 이거를 써주시면 되죠. 자, 너네는 쓰세요. 자, 일단 먼저 다른 것부터 할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구만이나 엄진의 송아지를 보고 함께 기뻐하였나요? 아니죠. 일단은